동대문 시장에 나왔어요. 네. 맛있는 게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당장 달려왔습니다. 제대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여기 이렇게 포장마차처럼 줄지어서 맛있는 게 엄청 많아요. 메뉴도 다양하고. 뭘 먹어볼까? 고민이네, 고민. 너무 많다. 중식부터 분식. 간식까지 있어. 츄러스도 있더라고요. 네, 쌀국수도 있고. 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언니 좋아하는 저기 야채빵도 있어. 아우, 불꽃이지. 저번에 먹었는데 맛이 들어가. 뭐부터 드셔볼 예정이세요? 아, 분식 먹어볼까요? 분식부터 그럼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떡볶이 좀 먹을래요? 여기 앉을까? 깻잎 떡볶이. 아마 깻잎 한번 먹어. 떡볶이는 왠지 이 나무 이걸로 꼬챙이로 먹으면 맛있는 거 같아. 깻잎 떡볶이 처음 먹었는데 맛있다. 접시에 잘라드릴까? 네, 접시에 잘라주세요. 아, 저거 엄청 맛있어. 나는 이번에 옛날 토스트 맛 나나요? 응. 마가린 맛. 고소다. 젓가락으로 먹는 토스트는 처음이네. 향이 붙어있지. 치즈가 높지? 술 먹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럴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오. 어? 누가 먹을까? 딸감님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새우로 주세요. 밥을 드시러 오셨어요? 네. 저는 새우로 주문했답니다. 맛있게 생겼다. 양이 바람둥이보다 우유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뭔가 오코노미야키 같으면서도 다른 맛이야. 가스 오브 시네.
우수 날린다. 아, 나는 뭐 먹지? 아, 옆에 짬뽕 짜장면도 맛있을 것 같고, 쌀국수도 있고, 닭꼬치도 맛있을 것 같고. 사장님, 근데 왜 이거 밥풀이에요? 이거 정월 개봉 날 내가 찬밥을 데워먹다가 발견하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밥풀로 상표를 받으려고 했더니 인기 될 수가 없어요. 아~ 특허증도 있으시다. 어, 그러네. 지금 밥이 빠졌고 여기 넷플릭스는 한식으로 나갔어요. 아니야, 두 개국이 나왔어. 기레이 셰프 가나. 이거는 예고편을 좀 한번 봐야겠다. 기레이 셰프들은 방역 실력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코로나가 좀 아. 그래서 모두 다 요새 이제 많이 와요. 피곤한 거다? 맛있어요. 영양 괜찮아요. 반죽이 찹쌀한 다시마 카레예요. 저 따라와주세요. 기류의 알가미. 어, 우리 채널 하나 만들까? 기류의 맛집들. 안녕하세요. 사장님, 닭꼬치 하나 주세요. 네, 그냥 밖에서 먹을게요. 그 어딘데 이름이? 네? 저희요? 어. 감자매라고. 저희 자매거든요. 아, 감자매? 네. 어, 그래요? 그래서 노는 거 찍고. 네. 나가서 챙겨야겠다. 저희 나가서 챙겨. 아니, 진짜. 아니, 저희 진짜 나가서 먹으려고. 앉아. 여기 어두워서 이거 사진 찍어. 아니에요, 진짜. 사진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어디서? 지금 밝은. 어디 찍을 때가 어디 있다고. 아니, 이렇게 해가 밝아야 돼가지고. 어디로 가고. 여기 살짝 베트남 같나요? 베트남 같다. 맛있어 보여. 매콤해요? 매콤하진 않고 달달한 맛이에요. 어, 닭이 크다. 근데 요즘 이 정도면은 좀 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3,000원이래요. 파도 있어서 맛있다. 닭꼬치는 파닭꼬치. 오늘 말이 또 이렇게 타이밍이 이렇게 내가 닭꼬치는 파닭꼬치지 했는데 지나가는 분이 얼마 전에 먹었는데 존나 맛없었어. 이 말이 겹친 것 같은데. 귀염지게 드시네요. 맞네요, 맛있다. 아, 맛있단다. 맛있는 게 많다. 그 제가 이제 가려고 했던 거 이제 손님이 나오신 것 같아요. 아야. 아, 뭐지? 짬뽕.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네. 짜장면이 안 느끼하고 맛있다. 면도 엄청 쫄깃하다.
고춧가루 좀 뿌려 먹을까? 고춧가루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감자가 진짜. 사장님 김치. 너무 친절하시대. 짜장면 소스가 진짜. 아니 배달한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 역시 느끼하고. 생면 이렇게 바로 해서 먹으니까 맛있나 봐요. 자가제면 자가제면.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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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야채 빵 하나 주세요. 하나 끓여가지고? 네. 이게 동대문 먹거리가 그 명물 아닙니까? 맞아요. 와 진짜 커. 완전 크다 완전 크다. 불굴만하다 진짜. 와 이 빵은 기름기 완전 빠져있고 이 양배추 치즈? 이 아삭함이 양배추 완전 튀어나왔다. 완전 싱싱해. 어, 나 심 미치는 거의 와퍼인데 와퍼. 진짜 근데 그럴 수가 없었는데 이러고 말을 하나 하나 못 가는데 이제서야 햄이 나왔다. 진짜 치즈 아빠 나온 것 같은데? 과요 뭐 여기 또 그래 보는데? 선생님 지금 핫바 뭐 남아있어요? 앞에 6가지 남아있어요. 아. 와 핫바 진짜 크다. 먹지? 언니 먹고 싶은 거 아 고민이다. 떡갈비를 먹고 있어. 선생님 떡갈비 핫바 하나 주세요. 네 여섯 개 찾았습니다. 네 먹고 알고 좀 시간이 있으면은 네. 저기 치즈 아빠 드시지 치즈 아빠 맛있는데 치즈 아빠? 치즈 아빠 아 치즈 아빠? 그럼 치즈 아빠 주세요. 네 한 5분까지 해야 돼요. 사장님 빨리 예. 포장 주세요. 사장님 소스 부자야 소스 부자. 소스 컬렉션입니다. 99.99% 잘라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99.99% 99.99%고 0.00001%는 그냥 고집으로 먹는다? 고집으로 그럼 잘라주세요. 사장님 말 들어야 하냐? 아니 진짜 언니 먹어라. 어? 나 그냥 서서 먹고 싶은데. 아 알았다. 빨리 앉으세요 거기. 네? 저 그냥 아니 받아 와서 먹어요. 여기 먹으라고. 여기 소스 엄청 많아요. 아, 소스 많은 건 알겠지. 웃기다. 아빠 엉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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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이미 다 가요. 요 정도. 아, 이만해. 이만해요.
아빠요? 아! 아, 이게 치즈 아빠요, 사장님? 네. 아, 나 이런 줄 몰랐어. 그냥 욕만 하는 줄 알고.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제발 잘라주세요. 제발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가겠어요. 네. 우와, 미쳤다.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선생님, 이거 문어인가요? 안에? 그렇죠. 문어 한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아, 기본. 오, 치. 매운 소스 뿌려 먹어야 돼. 아, 그냥. 없는 게 없어. 맛있다. 문어 진짜 많이 씹힌다. 아니, 엄청 촉촉하다. 갈릭 치즈 맛있어요, 하얀 거. 갈릭 치즈요? 사장님 추천. 핫바의 근본은 케찹 마요네즈? 갈릭치즈. 치즈 진짜 고소하다. 갈릭 맛있다. 어서 먹어야 돼. 어서 갈비 해야 되는데. 야. 모두 털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전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네. 아, 음식이 너무 양이 푸짐해요. 맞아. 진짜 퀄리티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네. 완전 추천드립니다. 너무 잘 먹고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